경북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교육 결손을 회복하기 위한 종합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육청은 학부모의 자녀 양육과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내 유치원과 모든 학생들에게 3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직업계고 학생들에게는 자격증 취득 비용으로 1인당 50만 원을 지원하고 3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는 학생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집행 시기는 추석 전으로 잡고 있고 스쿨뱅킹과 학부모님 계좌로 송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 회복 학습 회복비는 반드시 학생 교육 회복에 또 가급적 경북 지역에서 사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